자, 31번. 잘했어. 자, 봅시다. 어? 프랑스어? 아, 별로 어렵지. 남성, 여성 다 구분해야 되고. 아주 어렵지. 그럼, 당연하지. 자, would you expect 당신은 기대하십니까? physical 뜻이 뭐죠? physical? 신체적인. 아, 오케이. 자, pride, 자긍심.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인 표현이. 하고, 자, 뒤에 오세요. 유튜브는 위에 being이 틀렸다는 거는 앞에 expect 동그라미 앞에 expect expect가 나왔을 때 뒤에 to 부정사 써야 된다. being은 틀려요. expect 때문에. 자,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해석 조금 어려워. 아주 조금. 당신은 기대하십니까? 신체적인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 표현이 뭐뭐라고 기대하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자, biologically는 생물학적으로, based는 기반된 이란 뜻이에요. 자, 자긍심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 표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 표현. 자부심을 느낄 때 몸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 오케이, 그거. 가슴 펴고 이런 것들.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기반된 것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특정한 것이나 둘 중 뭐라고 기대하시나요? 이런 얘기예요. 봐봐. 정리를 하자. 여기 동그라미, 여기 밑줄 가볼까? biologically based 밑줄 긋고, 이거는 보세요. 타고난이라고 해서 타고난. 타고난 걸로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특정한 culturally specific 밑줄 긋고, 얘는 학습된 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묻는 겁니다. 자부심을 느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신체적 표현이 그게 타고나는 것 같냐 아니면 학습된 것 같냐, 두 개 중에 뭐가 맞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여기 봐봐 소연아. biological 얘는 뭐죠? 형용사. 얘는 부사. 왜 부사가 와야 되냐? 뭐니 이거? 기반되어 있는. 얘를 꾸미죠. 명사가 아니지. 그럼 형용사가 수직할 수가 없죠. 뒤에 마찬가지. culturally 부사가 지금 뒤에 specific, 얘는 형용사잖아. 그죠? 형용사 꾸미려 앞에는 부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culturally이라는 형용사도 안 된다. 자, 그 다음 문장. 심리학자 이 사람은 has found 테디아를 발견해왔는데, 어린아이들이 recognize가 뭐지? recognize? 뭐야? 알아챌. 오케이. 어린아이들이 알아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긍심을, 자부심을 느낄 때 애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더라. 이런 얘기. 봐봐. 어린아이들이 밑줄 긋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직 문화적으로 자긍심에 대해서 학습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기 유지가 나오지. 자긍심의 신체적 표현은 타고나는 거다, 학습된 거다. 이건 타고난 거다. 이런 얘기. 어린애들조차 바로 알아볼 수 있다. 학습이 돼 있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 moreover 뜻이 뭐죠? moreover. 게다가 또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게다가, 자, 이 연구원은 데디아를 발견했는데, isolate이 뭐지? isolate. 요게? 고립. 오케이. 자, 고립하다는데, pp니까 고립된 맞고요. ing가 틀린 이유는 뒤에 뭘 꾸미냐 지금. population, 인구 집단이죠. 인구 집단이 여기서 고립시키는 집단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집단을 말하는 게 맞아요. 흐름상. 자, 고립된 집단인데, 뭐와 고립되어 있고 단절된 집단이면 최소한의 서양의 접촉과 단절되어 있는 집단들.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과 접촉을 하지 않는 자기만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집단들이, 얘들도 또한 accurately란 단어가 조금 어렵죠? 얘 뭐지? 얘는 정확하게라는 부사예요. 정확하게 identify는 적어놨죠? 뭐뭇을 알아보더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앞에 뭐가 와야 돼? 부사인 accurately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 뒤에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정확한이라는 형용사 안 된다. 또한 정확하게 알아보는데 무엇을? 신체적인 표시들을 또한 정확히 알아봅니다. 뭐다? 바로 서양권과 단절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자긍심의 표현을 바로 알아보더라. 그럼 다시 말해서 결론은 자긍심에 대한 신체적 표현은 어떠하다? 타고난. 그렇지. 자, 여기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뭐냐면, 봐봐. 진짜 주어는 얘는 지금 꾸미는 걸로 얘를 꾸미고, 진짜 주어는 populations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identifies가 되면 안 되고, 또한 이 주어에 대한 동사가 필요하므로 ing도 안 됩니다. 동사가 동사 원형 그대로 와야 된다. 자, 그다음 4번. 지금 31번에 4번. 31번에 4번 문장. 자, 이러한 신호들은 이거를 포함하는데, 바로 웃고 있는 얼굴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raise가, 이게 보세요. raise가 뜻이 뭐지? raise가 오케이. 얘는 뭣뭣을 들다 들어올리다요.
팔이라는 건 들어 올려지는 게 맞지. 그래서 raised가 됩니다. 들어 올려진 팔들, 그리고 쫙쫙 펼쳐진 가슴, 그리고 저 밖으로 내밀어진 토르소가 몸통입니다. 몸통, 등을 포함합니다. 자, 그치, 그게 이제 팔다리, 몸통 아니에요. 토르소를 말하는 거예요. 몸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트레이시와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조사했는데 바로 자긍심의 반응들을 조사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컴퓨터 경기를 치른답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치르는 능동이기 때문에 ing로 가는 것이 맞고, 경기를 치르는 사람들 어디에서? 바로 주도가 유도예요. 유도 경기에서 경기를 치르는 사람들 사이에 반응을 조사했는데, 2004년 올림픽에서, 그 다음에 패럴림픽이라는 건 장애인 올림픽을 말해요. 장애인 올림픽에서 다섯 번 한 건가? 아니지. 이따가 수업이지. 6시 10분. 시간 착각했구나. 수요일에 6시 10분. 단어 좀 외우고 있어, 딴 데서? 이따가. 자, 보자. 사이트는 볼 수 있는, 보세요. 두 명의 대상이 나와요. 눈, 이제 장애인이더라도 눈을 볼 수 있는 운동선수와 그 외에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또 눈만 운동선수. 37개 국가에서 눈이 보이는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운동선수들 두 명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ng로 과거동사로 봐야 돼요. ing가 아니라 ed로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 보자, 실험 결과는, 자, 승리한 후에, 승리했다는 얘기는 자긍심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 뒤에 자긍심의 표현을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승리한 뒤에 디스플레이가 뭐지 이게?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다란 뜻이거든. 앞에 있는 행동을 꾸며요. 보여지는 행동이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오답을 적어볼까? ing가 되면 틀리죠, 그치? 왜냐면 앞에 있는 행동들이란 지가 행동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PD로 가야 된다. 뭐에 의해서? 눈이 보이고, 또 아까 나왔던 눈이 안 보이는 운동선수들 둘 다 모두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 행동들이 more 동사라고 합니다. 매우 어떠했다? 매우 비슷했습니다로 이어진다. 그럼 다시 말해 봐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부심을 느낄 때 뭔가 팔을 딱 들고 가슴을 쫙 펴고 하는 거를 학습한 적이 있니 없니? 본 적이 없죠, 그죠? 그 뭐 학습하지 않아도 똑같이 비슷한 반응이 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자긍심에 대한 표현은 인간이 타고난 것이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가 다시 알 수 있죠. 자, 다시 이것도 진짜 주어는 복수입니다. behavior. 그래서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 행동들에 대한 동사가 뒤에 필요하므로 동사 자리 were가 와야 되고 being은 안 된다. 또 하나, different가 되면 얘는 지문의 주제와 맞지가 않죠, 그죠? 눈이 보이건 안 보이건 그 나오는 행동은 비슷했다가 들어가야 지문의 주제와 어울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different가 되면 안 된다. 자, 이런 발견들은 테디아를 제안하는데 나타내는데 바로 자긍심의 반응들이 어떻다는 거, innate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 거죠. 뜻이 뭐라고, 이게 타고난 선천적인이라는 단어예요. 자, 동의어를 적어볼게. 여기서 키워드가 되겠죠? 타고난 선천적인, inborn, 저기다 적어보세요. inborn, 그 다음에 inherent, 좀 어려운 게 hardwired, b 이거? h, inherent, h야. hardwired, 뭐 이런 거 다릅니다. innate, inborn, 하나 더 intrinsic, intrinsic 이라는 단어도 내재된, 타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봐봐. learned는 뭐지 이거? learned, 배우다 하는데 pp니까는 뭐야? 학습된 이라는 뜻이고, 뒤에 acquired이죠. acquired가 뭐니 이게? 얻다, 획득하다. 그러니까 얘도 획득된 이라는 얘기죠. 그 learned는 acquired 다음에 찍었고, 얘는 전부 다 둘 다 학습된 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되면 안 돼. 지문의 흐름과 어긋나요, 그죠? 지금 얘가 말하는 결론도 뭐다? 뭘 나타내요? 자긍심의 반응들은 뭐다? 학습된 게 아니라 타고난 거다가 지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지금 innate나 이런 동의어로 가줘야 된다. 그 다음 32번 갑시다. 32번. 자, 때때로 어떤 사람이 칭송받습니다. 바로 뭐로가 되죠? 가장 대단한 것으로 칭송을 받는데, 자, 그 다음 because와 그 because of가 있죠. because는 뭐다 이건? because는 유형아? 얘는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그렇지,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because of는 뭐다?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 올 수가 없고, because는 접속사라서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자, little은 뭐지 이건? little 뜻이 뭐예요? little
이제 거의 없는 부정이에요. feel은 왜 안 되지? feel도 거의 없는이 맞는데. 그렇지. little은 셀 수 없는 거였어요. feel은 셀 수 있는 거였고. 셀 수 있는 건 없는 거 어떻게 구분해? 뒤에 봐봐. 명사를. basis 뭐니 이거? 근거. 뒤에 s가 안 붙어져 별도로. 그죠?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단수로 쓴다. 그래서 비교를 위한 근거가 거의 없을 때,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칭송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동에 영어 강사가 나 하나야. 비교 대상이 없어.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해? 뉴쌤이 세상에서 영어 잘 잘하는 걸 착각하겠지. 그죠? 근데 아닐 수 있는데 비교 대상 없어.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 자, 바이올리니스트 이 사람은 칭송 받았는데 가장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듀링이 뭐지 여러분? 듀링은 뭐뭐? 동안에 위의 점은 while도 뭐뭐 동안에죠.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지? 두 개의 차이는? 요건 왜 안 돼요? while 얘도 접속사예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듀링은 전체다기 때문에 주어 동사 올 수가 없다. 수연아 적고 있니? 뒤에 보시면 주어 동사 없죠? 그래서 듀링이 와야 돼요. 자, 그의 첫 번째 이 투어는 그냥 투어라 하자. 음악 투어. 첫 번째 투어 동안에 되게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첫 번째 투어 동안에. 자, 그러나 이 머신 솔이라고 하는 기획자가 그라는 것 앞에 있는 칭송받았던 이 잼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말해요. 그 사람을 백 다시 미국으로 이제 데리고 돌아왔을 때 언제? 1923년 첫 번째 투어를 미국에서 하고 투어라는 건 뭐냐면 미국 찍고 다른 나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투어입니다. 첫 번째 투어 미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돌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이에요. 1923년에 several 수영 아까 뜻이 뭐라고? several 요거 몇 개의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that 이하라고 말하고 he 위에 칭송받았던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약간 실력이 slip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영아 요거 기억나니? that과 what의 차이 우리 저번에 어떻게 했었는데 우영아 어떻게 하지 이거? 이 that은 뭐다? 이 that은? 접촉사 왜? 없고 그렇지. 뒷문장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렇지. 아, 기억하는구나.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what이 맞으려면 얘는 자리가 어때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고 동시에 얘는 정체가 뭐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근데 뒷문장은 지금 실력이 좀 떨어졌다. 빠진 게 없어요. 완전한 문장. 그래서 what은 틀리다. 우영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자, 그러나 자, 또 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명사뿐만 명사 동격이에요. 이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버지인 이 솔이라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 꾸며요? 생각을 어떻게 해서? 다르게 생각했대.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누구 자리다? 네, 부사 자리입니다. 동사 꾸며요. 자, 그럼 이제 그 뭐랑 어떻게 다르게 생각했냐? 아까 봐봐. 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어? 위에서 관중들이 뭐라고 그랬어? 야, 저 바이올리니스트 좀 투어 갔다 오더니 실력이 좀 떨어졌네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버지인 이 사람은 그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했대요.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각했냐? 자, 희는 바로 위에 있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아버지를 말해요. 그 사람은 말했는데 저희 친애하는 친구들이요. 얘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말합니다. 친애 그 칭송받았던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파가니니라는 협주곡을 오늘 밤 연주했는데요. 그 다음 중에요. as는 뜻이 뭐였지? 오케이. ab라 됐을 때 뜻이 뭐예요? b만큼 a 이렇게 되죠. splendid는 뭐냐면 얘는 형용사로 얘는 뛰어난이라 뜻이에요. splendidly 뭐겠니? 그 가운데 들어가 얘는 뛰어나게란 부사입니다. 봐봐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as에서 사이에 부사가 틀리다고 자꾸 알고 있는데 as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필요하면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봐봐 여기서 왜 부사가 들어가? 연주를 했는데 어떻게 연주했어? 멋지게 뛰어나게 연주했다는 동사꾸미기 때문에 누구다 이거? 부사가 오히려 맞아요. 봐봐 밑에 splendid은 형용사거든? 뛰어난, 멋진? 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적으면 돼요? 뭘 꾸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플레이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는 안 됨 이라고 적어야죠. 그죠? 이유를 적어놓으세요. 다 나중에 까먹습니다. splendid라는 형용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앞에 있는 연주하느라는 동사를 꾸미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아니다. 자, 뭐만큼이나 뛰어나게 연주를 했냐면 보세요. ever는 always랑 똑같은 뜻이 돼요. 항상 뭐 늘 그랬듯이
항상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디드가 만든 건 플레이드입니다. 항상 연주했던 것만큼이나 뛰어나게 오늘 밤에도 저 곡을 연주를 했어요. 봐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이올리니스트의 실력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어떻게 됐길래 몇몇 사람들이 실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봐봐. 그 다음에 어법상 여기 댄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잠깐 쉬자. 댄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죠? 댄? 댄? 아니 그거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 어. 댄이 틀린 이유는 봐봐. as가 뭐다 이게? 원급 비교 세트예요. 앞에 as가 있으면 뒤에는 as로 맞춰줘야 돼. 댄은 뭐가 와야 돼? 댄은 앞에. 어, 그렇지. er이나 앞에 more 같은 게 와야 돼요. 앞에 그런 게 없잖아? as 세트로 맞춰줘야죠. 그러니까 앞에 as를 먹어서 뒤에는 as가 나야 된다는 얘기고. 자, 마지막에 was가 틀린 이유는 이거? he did 말고 he was라고 쓰면 틀린 이유는? 적어놨죠? did는 뭘 받아? 그가 연주, 항상 연주했던 것만큼이나 앞에 있는 동사 연주하다를 받죠. 연주하다는 동사가 무슨 동사 이거?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를 뒤에서 반복될 때 똑같이 받아줄 때 영어는 항상 do라는 걸로 받아요. 비동사를 못 받습니다. 일반 동사 뭘로 받는다? 일반 동사는 do로 받아요. 원래 played를 써야 되는데 영어는 뭘 싫어해?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동사가 반복될 때 뒤에 도에 대신받을 수 있는 do라는 걸 씁니다. do. 비동사는 안 써요. 앞에 비동사가 있을 때 그 뒤에 비동사를 쓸 수 있지.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럼 뒤에 비동사가 또 나올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일반 동사는 뭐로 받는다? 적어놔. 원세 동그라미 쪽 뭐라고 적으면 돼요? 일반 동사 played는 뭘로 받는다? did로 받기 때문이라고 적어두세요. 어법의 틀린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날 당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럼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냐? 바로 다른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당신은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명시된 이 사람들은 위에 나왔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말고 다른 바이올리니스트 연주자일 거예요. 또 다른 바이올리니스트, 또 나머지 연주자들도 이제 음악을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 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받았고 오른 표현은 단수과 복수과 올 단수과 복수과 오른 어? 가 아니라? 또 아니고? 아까랑 똑같이? 적어줘요? 아까랑 똑같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줘요. 올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어는 뭐냐? 오브데인 명사 유 이거예요. 유. 여기서 말한 유는 그렇죠? 유는 항상 have로 가자는 거죠. 유 has를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모두는 you have developed 발전해왔고요. 또 그럼 성장해왔는데 어디에 있어서? 예술성과 기술과 무엇보다 지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감상하는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실력이 떨어지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래서 비교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좀 감상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요점은 더 포인트가 점수 말고 요점이라는 뜻이에요. 요점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땡땡이라고 그랬죠? 당신 이제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언제보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첫 번째 투어를 했을 때보다 이제 그 사이에 지식이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not that 이렇게 하세요. 뭐가 아니라 봐봐 우영아. 자, 요 대수 뭘까? 요 대수 뭘까요? 접속사. 왜 알 수 있지? 일단 서댕사가 없다. 그러면 접속사 대시라면 뒷문장 어떠 해야 된다? 오케이, 확인해보자. 자, 당신이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요점은 뭐가 아니라 얘는 아까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리니스트가 덜 잘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좀 약간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상 수준이 높아졌다.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수현아,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아는 만큼 실력이 그것도 괜찮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도 괜찮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지 뭐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평가될 때는 뭐가 없을 때 그러할 수 있다? 비교 기준이 없을 때 그러할 수 있다. 구산동의 뉴쌤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다른 강사가 없다면 뉴쌤이 최고라고 칭송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비교 기준이 생기는 순간 그 최고라는 것은 깨지게 된다.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할게요.